일단은요, 다르고 난 다음날 잠을 잘 자고 나면 피부가 일단 굉장히 보습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기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흔히 아는 클렌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클렌징 같은 경우는 세안을 한 다음에 얼굴이 땡기냐 안 땡기냐로 굉장히 많이 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피부가 땡기면 건성이다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여드름이 났는데도 땡기는 피부가 많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부지라는 피부예요. 근데 이런 피부들은 결국 보습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화장품을 발라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일정 시간이라는 게뭐 짧게는 몇 초, 아니면 뭐 1분, 2분 이 사이에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 내가 좋다고 느낄 정도는 그냥 이 화장품을 발랐는데 다음날까지 그 보습력이 잘 유지되고 뭔가 피부에 윤이 돈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그래도 저한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이건 약이 아니잖아요. 먹고 막 효과가 팍 나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과에서 하시는 무슨 시술이나 이런 것처럼 당장 눈앞에 이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병량 그 꾸준한 사용을 계속 권하는 게,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는, 그냥 다음날 일어났을 때잘 화장 잘 받고 건조하지 않고, 그리고 밖에서 알아봤을 때 얼굴에 뭐 했어요? 좀 달라 보이네? 이런 말 들었을 때는 정말 좋은 화장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아이템 중에서요, 가장 어려운 게 뷰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화장품을 쉽게 바꿔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화장품이 너무 좋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쓴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바꾸기 되게 힘들어하는 과정에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했을 때 도움이 됐던 거는,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업체들은 대부분 신제품이 나왔을 때 제품을 들고 저를 찾아와요. 이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할 때. 그런데 일반 쇼호스트 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정보가 많아서 공부를 해서 열심히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대학 졸업해서 계속 이 화장품 업계에 있다 보니까 나름의 뷰티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설명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소비자분들한테 신뢰가 좀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라방 통해서 알려진 브랜드가 좀몇개 있었고, 그리고 잘 판매됐던 브랜드도 좀 있었고요. 단편적인 예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 책에도 들어있지만, 정말 제주도에서 아무도 몰라봤던 샴푸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와서 몇달 동안 몇천 개 판매할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희는 숨어있는 제품들을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는 홍보 채널 수단으로 저는 강추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도 열심히 해외 마케팅을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시국에 해외 박람회를 아예 못 가셨어요. 그래서 해외에는 조금 갖고 가는 파트너가 있었지만, 국내 영업을 못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거기 이제 제주도를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갔어. 그 소위 말하면 브랜드 체험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시술을 받으면서 쭉 느꼈는데, 제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되게 많았는데, 솔직히 저한테 와닿는 제품이 없었어요. 속으로 아 여기 그냥 와서 체험만 하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발라주는 샴푸가 되게 느낌도 좋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 이 샴푸는 뭐냐 그랬더니, 이걸 개발하신 대표님께서 신우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아프시면 머리 많이 빠지시고, 그리고 탈모가 기본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주도에서 나는 실령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가리쿠스 버섯이란 거를 추출 베이스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향 자체는 또 딸기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1000ml 용량에 되게 정말 투박하고 이쁘지 않은 디자인이었는데, 저는 그 스토리에 아예 꽂힌 거예요. 아, 이 스토리면 분명히 풀수 있겠다 하고 그 대표님을 서울로 모셔가지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정말 에스테틱 쪽에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오, 괜찮다. 그러면서 거래처에서 이렇게 꾸준히 사가시고, 그리고 그때 사셨던 이제 고객님들이 재구매를 해주시는 거죠. 제품이 어느 정도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샴푸 라인을 몇 개를 더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 저희 회사를 오시는 분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첫 번째 질문이요. 라이브 방송하면 몇 개나 팔려요? 라는 질문 제일 많이 들어요. 저는 하나도 안 팔립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뜨악해요. 아니 안 팔리는데 왜 라방을 하세요? 라고 해요. 근데 저는 뭐냐면요, 어떤 제품이든 그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홍보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의 상세 페이지 하나 땡, 책자 하나 땡, 이걸로 다 만족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유튜브 채널이든 라이브 채널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 내 제품을 홍보해 놓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해외를 나갈 때도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역시 그게 쌓였을 때 인플루언서라든지 뷰티 공부하는 친구들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상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한 자료로 라이브를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대부분이 저희는 대행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알겠다고 하세요. 근데 진짜 방송을 했는데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브랜드고 처음 나오는 제품인데 어떻게 팔리겠냐고요. 근데 안 팔리면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저희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가 잘 라방을 못한대요. 근데 제가 라방을 절대 한 번 권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3회에서 6회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소비자한테 인식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6번 정도 하면 안 팔렸던 게 팔리게 돼요. 그 과정을 참을 줄 아는 게 저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브랜드 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 좀 작은 회사들도 많다 보니까 급하잖아요. 빨리 나와서 빨리 매출 원하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이해가 힘들어 하시던데 결국 제가 그 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 부분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만난 그 제품인데요. 지금 저도 계속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의 사촌 언니가 우연히 이제 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 사촌 언니는 그냥 그 전에 방송 작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집안도 유명하고 화장품에 대한 거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여하튼 저를 만나시는데 제가 딱 들어보고 이분하고 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슈퍼에서 왜 물건 하나 사듯이 화장품을 너무 쉽게 판다는 인식을 굉장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한 뭐 자료가 있어야 된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아, 못 파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래요. 잘 파는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고 팔아준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다른 데 찾으셔서 하시고 저는 그냥 라방은 보류할게요 했는데 바로 다음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책 쓴 거를 자기가 봤을 때 좀 인정할 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희하고 방송을 6번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벌써 6개월 사이에 한 2,000개 가까이 판매가 됐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아이템인데 거의 4,000개 가까이 판매됐죠. 지금 에스테틱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일본 나갈 때도 그 제품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품을 어떻게 누구에게 판매할다는 것은 굉장히 타겟도 중요하고 이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는 마케팅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의 만족도가 되게 커져서 이분 지금 이번에 베트남까지 수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되게 보람도 느끼고 역시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부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속 타겟을 물어보고요. 만약에 그 타겟과 뭔가 맞지 않다 할 때는 또 다른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도 1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뭐 독일 화장품을 독점 유통 갖고 와서 열심히 팔다가 독일 회사가 망하면서 제가 물건을 못 팔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최근에 온 스위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시국으로 이 물류 배송 측정이 잘못돼서 또 물건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제가 다른 회사 제품 판매하다가 안 된 케이스를 굉장히 또 겪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실패 사례들이 저한테는 경험의 노하우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남들에게 컨설팅하거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안을 들었을 때 이게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다 눈물겨운 진짜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저도 수없이 많이 공부하고 좀 많이 울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돈도 많이 잃어봤었고 그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제품을 보면 아, 이 제품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하면 될까요? 라는 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사업을 좀 생각하신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많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남는 거는요, 아주 잘 됐을 때 많이 남는 거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먼저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를 팔면 얼마 남는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뭐 원가 대비 몇 프로? 뭐 이거를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몇 프로를 남기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해야죠. 자료도 써야죠. 직원 월급도 줘야죠. 할게 너무 많아요. 실질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화장품 사업은요. 5년 이상 버텨야지만 진짜 자기한테 뭔가 남는 게 있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돈이 아주 많으신 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잘 고려하신 다음에 화장품 사업에 좀 뛰어들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공장 가면 샘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샘플 두세 개 주셔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 이건 난 무조건 얘네 카피하면 100%잘될 거야. 우리 거 대박 날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처음 오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제가 타겟 얘기를 했잖아요. 팔 사람이 없는데 무조건 만들겠대요. 막 3,000개, 5,000개, 10,000개. 단가가 싸지니까 저 10,000개 만들게요. 1억 써요. 1억 쓴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유통기한이란 게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2년에서 오픈 안한건뭐 3년까지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게 되게 긴거 같죠. 유통기간을 놔두고 마케팅하고 판매하다 보면요. 6개월 후쩍 가고요. 알리는 데만 6개월 걸려요. 그리고 좀 작은 회사일수록 1년까지도 걸려요. 그 기간 안에 이 제품을 다 소진할 자신이 없으면 저는 아예 시작도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도움되라고 제 책을 제가 썼기 때문에 제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에게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 책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뷰티 전문가뿐만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주신 것처럼, 저는 화장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 또는 지금 뷰티학과가 전국에 많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보면 제가 특강 갈때 놀란 게 제가 하는 일을 얘기하면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이 있구나라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라는 뷰티라는 아이템 하나지만 할수 있는 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세계를 좀 엿보시라는 의미에서 제 책을 좀 많이 소개해서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지금 제 얘기 듣자마자 바로 좀 한번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 제책좀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